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첫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화성시 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재난에 맞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화성시의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의 발빠른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는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자치공권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힘을 모아내도록 우리 화성시 의회가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는 올해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해 시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정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시자 여러분께서도 위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화성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안전을 살피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 신뢰받는 일자라는 일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